한 뚜껑. 여러분 장갑을 끼세요. 자, 이렇게 나는 하도 해봐서 자 여기다 자 이렇게 자한 뚜껑. 자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면요. 아 이게 이게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이게 꼼짝 못한다 이게. 이게 바이러스 세균을 싹 없애준다 이거. 이 미생물을 가면 공짜로 줍니다. 이제 어떤 분들 바이러스 세균이 싹 없어진다. 요 꽃도 마찬가지인데 꽃도 그거 뿌리면요. 안녕하세요. 화초 차비돌뱅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줄 재료름이고 모든 꽃이자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진짜 내가 이거 왜 갖고 왔지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얘 저렇게 꽃이 잔뜩 피고 풍성하게 핀 거 얘 안 갖고 이걸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재라름이 이제 힘든 시기입니다. 어쨌든 여름 관리를 잘해야 내가 이제 제일 키우기 힘들 때가 겨울 아니야. 이거 그냥 밖에다 놨다가 안에 들여놔야지. 들여놓을 때는 없고 자꾸 하나하나 사다 보니까 들여놓을 데가 없어. 그건 추워지면 내가 알려주고. 6월 달부터 시작하고 7월 초, 8월 이면 이제 완전히 막 사람 삶을 삶는데 삶어. 진짜 사람이 힘들면 화초도 힘듭니다. 이 관리를 이렇게 하라. 다섯 가지만 알면은 여러분은 재라름을 망가뜨리지 않고 더위와 습도, 밤에는 또 온도가 25도 5도 이상 올라오면 사람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25도 이상 올라가고 습도가 높으면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더 이상 얘네들이 보존하기 이제 더 이상 꽃봉오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힘드니까 요때 재라름은 25도가 높고 습도가 이제 습도가 70%까지 이제 50에서 70%까지 올라오면 이제 이렇게 뭐 가만히 있어도 눅눅하잖아요. 그러면 물을 잘 먹질 않습니다. 다시 그 때아피트에다가 확 내놓으면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하란 말이오. 제일 중요한 게물 관리. 6월 지나서 7월부터 8월까지는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물을 많이 주면 물은병으로 힘들어서 얘네들 못 삽니다. 제일 중요한 게물 관리도 물 관리, 그 다음에 온도 관리, 그 다음에 햇빛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봄에 일찍 사다가 예쁘게 잘 이렇게 이쁘게 탐스럽게 키웠는데 물웅덩이에 확 주저앉습니다.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물웅병 와서 망가지고 또 습도가 높으면 나무 자체에 요런 나무 자체에 이제 곰팡이성 세균이 와서 얘를 가만 안 둡니다. 가지가 하나씩 툭툭, 요 중간중간에 요 마디마다 이렇게, 이렇게 갈라지는데, 요렇게 보면 물웅병이 와갖고, 그냥 한쪽에서 물러서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치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제일, 다시 한번, 10번을 말해도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할 말에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제대로 알려주고, 다시 제대로 알리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고, 물 관리, 습도 관리, 온도 관리, 햇빛 관리, 영양제 관리, 고구대에서 이제 이렇게 천천히 알려주려고지. 알았어요? 키우면서 안 죽이려면 다섯 가지 방법을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제 이만큼 와봐요. 이만큼 와봐요. 자, 아날로그니까 이만큼 와보세요. 자, 장돌뱅이는 무조건 아날로그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내려갑니다. 자, 쭉, 자, 3층, 2층, 자,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멀쩡한 건 놔두고, 왜 이렇게 이런 걸 갖고 왔을까요? 제가 옆으로 온도를 좀 높여가지고, 요 하우스 안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온도를 한 30도 이상을, 28도에서 35도까지 한번 맞춰봤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멀쩡히 꽃 피던 것이 이렇게 꽃이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집니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이게 제일 심한데, 예, 요게 심한 이제 요런 건 이렇게 관리하라. 지금부터 이제 다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다시 마르는 게 아니라, 여름 관리가 6월달 관리부터가 이렇게 잘합니다. 6월부터 더위 습도, 높아지면서 이 꽃봉오리가 잘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존되지 않는다고요. 예,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제라늄들이 물을 잘 먹질 않습니다. 먹질 않아요. 그리고 그럼 시즌에는 물 관리, 온도 관리, 햇빛 관리, 습도, 비료 주기요. 비료 이게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절대 큰일 납니다. 또 여름 시즌에는 제라늄이 이 무림병 있죠. 무림병으로 안 죽으면 다행이에요. 예? 그분들은 진짜 그분들은 무릎병으로 안 맞거든요. 분들은 진짜 관리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무릎병으로 다 얘를 망가뜨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또 다섯 가지를 알면 절대 죽이지 않는 방법을 지금부터 차디 알려드릴게요. 자, 회차하지 말고 차디 들으세요. 계속 피게 하려면요, 창문을 다 열어놓으세요. 방충망만 놔두고요. 통풍 잘 됩니다. 통풍 잘안 된다면요, 선풍기를 하나 틀어야 합니다. 이게 요거 하나 있는데 선풍기 틀라고. 어떡해요? 그럼 틀어야죠, 어떡해요. 그래야지 꽃이 계속 핍니다. 중요한 건 장마 때입니다. 혹시 이거 심어서 바깥에다 화분을 내놓으신 분들 있죠? 비를 장마 때 비를 많이 맞지 말라고 처마 밑으로 들여놓으세요.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처마 밑으로 오세요. 이렇게 방근을, 이게 방근이라 빛이 이게 살짝만, 이게 한낮에만 살짝 지나가도 괜찮으니까, 뭐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직사광선 있죠. 좀 그늘로 방근을 쪽 이렇게 하루만 하루에 한 아침 있죠. 동쪽에서 뜨는 해가 있잖아요. 아침에. 근데 그래서 제일 좋은 게저 요게 봄하고 가을에는 남양집이 좋은데, 또 이제 여름에는 동양집이 좋은 거요. 아침에 해가 뜨면은 한 12시나 지나서 해가 지나가는 집들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햇빛이 덜 들어서 먹히는 집들이 요때가 좋아. 추려서 마른 건 그냥 아침 해 있죠. 아침에 해한 서너 시간만 보게 싹 지나가. 아침에는 이게 빛이 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쨌든 우리 집은 하루 종일 빛이 들어와. 그러면 안쪽으로 좀 땡겨놓으세요. 이렇게 만약에 햇빛이 이만큼 지나간다 그러면 이만큼 지나오세요. 이렇게 요것만 써요. 요거 살짝 지나가게. 그리고 환기, 선풍기 틀든가, 이렇게 창문을, 제일 좋은 게 맞바람 치는데, 맞바람 치는데 창문을 한 군데만 열지 말고 양쪽으로 자꾸 바람 이렇게 돌게. 안 돌면 돌려. 선풍기 돌려.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성장이 봄하고 가을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걔네들은 마지막 때 웃자라기만 하지 얘 성장을 그렇게 성장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물을 안 먹는 거예요. 예? 비를 맞히지 마세요. 안쪽으로 뒤로 오세요. 안쪽 처마 밑으로 들어오던가 하루 종일 맞춰버리면 끝납니다. 아무리 그래서 장마 때는 제라늄을 바깥에다가 이렇게 화단에다 못 심어요. 왜 그러냐면 비가 와도 빨리 빠지든가, 그 아니면 이렇게 좀 비가 덜 맞는 데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밖에 화단에다 심으면 제라늄 안 돼. 다그 장마 때다 녹아버려요. 무릎병 와가지고 안 돼.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15도에서 25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얘가 그때 꽃을 제일 잘 피고, 온도가 높고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높으면은 얘가 이제 약간 갈색으로 약간 붉은스름하게 진하게 이렇게 색깔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또그 반대로 온도 저 10도 미만 떨어지면 얘는 또 이제 얘가 너무 힘들어. 이제 그건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안 된다는 게 10도. 15도에서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제라늄은.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요. 물도 잘 주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다 또 연양제까지 줘버리면요, 얘 갈색으로 완전 다 변해버린다. 이렇게 이파리가 이파리가 요런 식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물 주고 물 많이 주고 요거 물물 많이 주면 요 이파리가 이렇게 이제 요렇게 노래지잖아요. 이게 노래지고 햇빛이 없으면 그냥 이게 안 되고 아예 너무 어두운 데서는 못 키우면 말하는데요. 물저저 비료는 절대 여름에는 주지 마세요. 비료 알았죠? 만약에 주게 되면 약하게, 아주 그냥 굉장히 약하게 살짝만 물에 타가지고 살짝만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꼭 이렇게 환경이 나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통풍이 잘 되는 집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집들은요, 얘네들 가보면 꽃이 진짜 병도 없이 꽃도 잘 핍니다. 이 선선한, 아니 선선한 게 통풍만 잘 돼도 얘가 힘들질 않아요. 아무리 이게 햇살이 따가워도요, 조금만 안쪽으로 이렇게 비껴주고 통풍만 잘 되면요, 여름에도 꽃이 풍성히 핍니다. 알았죠? 지금부터 이제 이걸 여름에 무릎병 안 나게, 요거 이제 내가 이제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요거, 첫째는 자, 보세요. 일단 갈색 이거 다 따세요. 이렇게. 자, 이거 내가 물안 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
열흘 동안 물안 주는데 이 정도야. 자, 빼볼게. 열흘 동안 물안 주는데 이 정도라니까요. 봐. 먼지가 날 정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꽃이 높은 온도에, 내가 여기다가 지금 온도를 30도 이상 맞춰줬더니, 이렇게 꽃들이 다 이렇게 다쳐버리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요, 이렇게 다 따버리자. 깨끗하게 따 이렇게 잡땡기면 다 따져. 큰 이파리 있죠? 혹시 큰 이파리 있으면 이렇게 다 밑으로 제껴 이렇게. 밑으로 제끼면 다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좀 천천한 것들은 다 따버려 이렇게. 이렇게 받고 또 절대 망가진 이 망가진 이파리는 절대 다시 제자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막, 다 따버려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이따가 내가 이제 이거 다 숨봐주고 요건 지금 핑크색.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색깔만 틀리 똑같습니다. 이거 내가 이제 손보고도 알려드릴게요. 달랑 잘라지 마시고 여름에는 하지 마시라고. 자,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여름에는 뒤숨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거 있죠? 지저분한 거 요런 거 이파리 말라붙으니까 다 떼내세요. 얘가 괜히 여기 있으면 나중에 저 곰팡이 세균이 생겨갖고 무릎병이 오니까 이거 다 지저분한 것만 다 따주세요. 지저분한 거 다 따버릴게요. 이파리 혹시 누른 거 있으면 한쪽만 누른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따버리세요. 자, 이렇게 지저분한 거 다 따릴게요. 깔끔하게. 자, 요건 빨간데. 자, 하얀색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이것도 이제 떨지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겉이 마르고 여기 이제 여기 물이 만약에 요 정도 3분의 2는 수분 있고 밑에 끝에가 이제 말랐을 때 겉이 말랐을 때 종이컵을 한 컵을 확 부지 말고 천천히 부어줘라. 예? 천천히 부어줘. 그리고 분무기 요거 이게 300ml짜리죠. 요 분무기 하나만 준비하시고. 자, 요 여름에는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여기다 갖다 놓고. 자, 물 2리터 생수병 있죠? 생수병 2리터 병 2리터 1.8리터도 있고 2리터도 있는데 그냥 2리터나 1.8리터 똑같습니다. 요거 하나에다가 여기다 보세요. 자, 여기다가 자 이게 숙약은 내가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여기 내가 여기서 쓰던 거요. 낙스 파란 뚜껑 있는 거요. 파란 뚜껑 있는 거 낙스를 보세요. 여기다가 자 보세요. 한 뚜껑. 여러분, 장갑을 끼세요. 자, 이렇게. 나는 좀 해봐서. 자, 여기다. 자, 이렇게. 자, 한 뚜껑. 자, 이렇게. 분명히 낙스 떡궁 있죠? 자, 보세요. 낙스, 요, 덮개, 낙스 덮개로 생수병 2리터 물에, 생수병 하나에다. 요거. 아까 물 좀 묻었습니다. 낙스 묻었습니다. 닦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놈을, 요거. 아는 듯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보세요. 여기다가 여름에는요 우리가 우리 집사람이 꽃가게를 나는 조경하고 우리 집사람은 저 꽃가게 있잖아요. 뭐 꽃가게 막 이렇게 작게 오는 분들한테 내가 막 이렇게 폄하하는 거 아닌데 우리 집사람은 꽃가게 엄청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화가 옛날에 그 남대문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은 그 4층이 있어요. 거기 가면 좀 5위에 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경매 끝나고 물건 팔고 좀 저렴하게 주는 데가 있어, 이제. 그러면 거 가면 우리가 꽃은 제일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많이 갖고 오면 그걸, 이게, 생화, 이제 절화죠, 절화. 절화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물르지 않고, 빨리, 안 망가지게 해갖고 계속 꽃을 팔아야 할 거 아니오. 다발로도 팔고, 꽃다발도 팔고, 바구니도 팔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낙스가 최고였거든, 낙스하고, 과산화 수소를 우리 썼어야 된다. 과산화 수소는 다음에 알려주고 자주 알려줘야 돼. 이건 이제 낙스로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그 절화는요. 아우 이게 세균 때문에 엄청 이게 꽃이 피기도 전에 끝에가 물러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물 자주 갈아주면 또 이렇게 꽃이 너무 빨리 확 피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걸 억제해주면서 그 절화가 안 망가지 할 때 우리가 이걸 낙스를 많이 썼었어요. 거기다가 그래갖고 그 우리 꽃을 꽂아놓는 그 바켓 있죠 이렇게 이게 거기다가 이제 낙스를 쪽 적당히 좀 떨어뜨려갖고 그게 이제 그 꽃이
잘라가지고 물에다 꽂으면 여름에는 그게 굉장히 다 세균들이 와가지고 다 망가뜨려갖고 꽃이 다 냄새 얼마나 나는데 여름에 냄새도 안 나고 그게 망가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 이게 그 방법을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농을 하면서 내가 같이 겸해서 해봤더니 최고예요, 최고. 어쨌든 지금 알려주죠. 이게 밥 분명히 내가 봤대요. 여기다가 물 2리터 한 병에다가 또 락스 요요 락스 뚜껑으로 분명히 락스에다가 하나만 넣어가지고 여기다 부었어요. 자, 이놈으로 갖다가 제일 중요한 거요. 받침대 밑에 있죠. 받아. 받아. 전체를 뿌리지. 요거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면요. 아, 이게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이게 꼼짝 못합니다. 이게 요걸 적당히 작은 양만 쓰면요, 요 락스가 그렇게 뭐 인체에 나쁜 건 아닙니다. 과일 세척해서 먹어도 됩니다. 적은 양만요. 저 파란 뚜껑 있어요. 저 과일 야채 씻어서 먹는 그 가서 마트나 가서 사오시오. 아마 저 빨간 뚜껑이랑 분홍색 뚜껑 말고 파란 뚜껑이 있어 사와. 락스가 어떤 분들은 막그 빨래 세제나 이런 거막 화장실 청소하니까 나쁜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여름에 재료로 많이 키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저물 많이 줘갖고 물은병 오고 이렇게 환기가 안 되면요 이거 하루 할 매일 뿌려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요 화초가 절대 병이 안 걸립니다. 진짜요. 만약에 나는 요게 그렇다 그러면요 여기 저기 동사무소나 관할 구청에다 한번 전화해보세요. 여기 미생물 나옵니다. 요 미생물로 집안 청소도 하지만 요거다가 세제하고 50대 50을 섞어서 세제로 이렇게 싱크대나 이런 거막 그 설거지 하잖아요. 그러면 세균하고 그 칼토바나 바이러스 세균을 싹 없애줍니다. 요 미생물을 가면 공짜로 줍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주는 데 있고 안 준다는데 한번 알아보시죠. 우리도 내가 뭐 지방마다 다니면서 물어봤더니 뭐 여기저기 보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주는 데 많아 이거요. 여기 얘는 뿌릴 때는 여기다 있죠. 보세요. 요물 있잖아요. 물 갖다가 1리터나 이게 나오는 물그 1리터 물에다가 자판기 그컵 있죠. 종이컵 한 컵만 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다 타가지고 뿌리면요 아주 집안이 바이러스 세균이 싹 없어진다. 요 꽃도 마찬가지인데 꽃도 그거 뿌리면요. 근데 좋은 게 있어요. 요거 타서 요 미생물 타가지고 여기다 1리터에다가 종이컵 한컵 타갖고 여기다가 뿌리고 여기다가 주잖아요. 그러면 연변식이 이게 연양제도 된단 말이에요. 연양제도 되고 이거 저 바이러스 세균들을 싹 없애주니까 굉장히 좋아 이게. 알았죠? 그거 두 가지 알려줬어요. 잊어먹지만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알았죠? 알아들었어요? 아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아무리 내가 말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야 할 거냐고 비싸게 주고 꽃 사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망가뜨리면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여름에는 무조건 이렇게 온도가 25도에 올라가면 물 조심하라. 물 조심하고 환기, 환풍, 네? 온도에 따라 환기, 환풍, 습도, 베란다 같은 거 창문 열어라. 맞바람 치는 데다가 그러지만 걱정 없으면 선풍기 하나 틀어라. 요새요 전기세 많이 안 나오는 선풍기가 많이 나와요. 저렴하고 그거 하나 틀어놔. 왜냐면 밤에는 안 틀어도 되잖아요. 낮에 마니까 틀어놔. 그리고 햇빛 조심하라. 안쪽으로 지려라. 빛이 하루에 3시간만 오전에 지나가는 해가 최고 좋아요. 여름에만. 그리고 또 연양제 주지 마라. 여기 겨순 따지 말라. 삼목 같은 건요 나중에 여름에 하는 삼목이 있어. 그런 건 내가 나중에 알려줄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왕이 막 봄하고 가을에 있는데 왜요? 원래 장마 때는 해도 되는데 거기에 맞는 밝은제를 소독제를 해야 돼. 밝은제 그몇개 넣었다 밝은제를 허무는 방법은 있어요. 그 대신 온도를 맞춰줘야 돼. 그거 하나 하려고 에어컨 틀어놓고 온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응? 집이 좀 여름이도 선선하고 맞바람 치고 통풍도 잘 되고 그렇게 햇빛도 그렇게 막
그렇게 집이 덥지 않은 집은요, 사계절 아무 때나 삽목이나 죽순이나 타도 돼. 그런데 계절에 따라 온도 변화가 심한 집들은 하지 말아야 그지. 알았어요, 자. 그만 알려줄게. 자. 여기서 내가 또 이따가 또 찬바람 나면 또 다른 방법을 또 알려줄라니까. 어쨌든 소독 락스로 하시라고. 자, 혼자 마지막으로 본부도 같이 저 앞에 개똥이네 저 소똥 있는 엄마들하고 같이 고추장이 사다가 날렸잖아. 뭐 혼자만 알지 말고 그 아줌마들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하라고 딱 물음표 안 오고 안 망가뜨리려면 장돌뱅이가 이렇게 알려줬다고. 장돌뱅이 누가 그럼 두드부터 장돌뱅이 지금 화초 장돌뱅이 딱 치면 딱 나와서 짜자자자자 알려준다 그래요. 그러다가 딸랑딸 간다 간다.